긴 문장이 어려운 문장이 안 읽히니까 거기에 상상력이 들어가면서 결국 문제를 틀리게 된다고요. 이번 이제 겨울방학 이제 구문독회를 맡게 된 한주환 강사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설명드릴 이제 강좌는 이제 구문독회 강좌인데 일단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일단 한 문장을 제대로 읽자라는 이제 목표로 이제 개설된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수업 대상과 목표인데요. 이제 수업 대상은 뭐 쓰여져 있는 것처럼 해석이 깔끔하게 되지 않고 약간 두루뭉술하게 해석이 되면서 그 안에서 소설을 써서 지 글을 읽고 저만의 답을 골라서 결국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긴 문장에 끊어읽기가 되지 않고 문장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걸 그냥 이런 의미인가 저런 의미인가 하다가 그냥 본인이 찍고 싶은 대로 찍고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학생들은 결국 가지고 있는 문법 지식은 있지만 이게 독해로 연계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수강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목표는 결국 이제 고3 수준의 지문을 읽었을 때 해석이 발목을 잡지 않는 수준까지 이제 올려놓는 것이 이제 주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확도가 향상이 돼야 결국엔 속도까지 잡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고3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 3등급 70점대가 나오는 학생들은 이제 구문독해 심화, 그러니까 70점, 80대 초반까지죠. 그리고 이제 70점대가 안 나온다, 70점대 초반이나 60점대가 나온다는 학생들 이제 구문독해 완성반을 들으면 되는데 이게 조금 난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고3 수능을 본 뭐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전 정기평가 점수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50점 만점에서 한 30점대 초중반에서 후반까지는 이제 심화반을 들으면서 이제 고3 수준의 문장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하게 되고 30점대 이하의 학생은 기본적으로 수능 구문독해 완성반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독해 점수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법 점수를 같이 고려해서 수강 대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이 아직 문법이 잡혀 있지 않은지 아니면 문법은 잡혀 있는데 독해 점수가 안 나오는 건지를 좀 고려해서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히 교재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교재는 이제 자체 교재로 이제 진행이 되고 결국 구문독해 수업은 문장 끊어읽기 수업입니다. 긴 문장에서 어디까지가 주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만큼이 수식어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럼 결국 어느 부분까지가 수식어구 어디까지가 동사인지를 본인이 펜을 잡고 끊어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물론 종당에는 끊어 읽지 않아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 눈으로 끊을 수 있는 정도까지 완성시키는 게 목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문장이 짧지 않습니다. 지금 세 문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지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네 문장, 다섯 문장까지도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보통의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문장들만 유형별로 모아놓은 것이 결국 구문 수업의 교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교재는 이제 심화반 교재고 이제 다음 보시게 될 문장은 이제 완성반 교재 상대적으로 좀 짧죠. 그래서 이제 수준에 맞춰서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 플로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런 시간대에 이제 개설이 되어 있고 리뷰 테스트를 보고 수업하고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하고 리뷰 테스트 봤던 걸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쉬었다가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한 이제 애프터 테스트를 보고 그거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로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 방식은 이제 매회 어휘 리뷰 테스트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학생들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1대1 클리닉을 하고 이제 결과는 매번 이제 수업 후에 테스트로 이제 결과가 문자로 이제 발송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이제 수강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독해 문제를 왜 틀리는가에 대해서 볼게 되면 결국 이 학생들이 들어야 된 이유가 문제를 읽다 보면 해석이 안 되는 지점이 생기죠.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지점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지문을 읽고 답을 고르려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이제 경향이 생기는 건데 그럼 결국 문제는 뭐다? 한 문장에 대한 깔끔한 해석이 되지 않은 학생이 백날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시간을 재놓고 풀어봐야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고 킬러문 나오면 계속 틀려요. 왜 틀릴까요? 해석이 안 되니까. 뭐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긴 문장이 어려운 문장이 안 읽히니까 거기에 상상력이 들어가면서 결국 문제를 틀리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가 안 되니까 그냥 단순히 독해 수업을 들으면 해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독해가 안 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에 따라서 모의고사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학생이 있고 아니면 구문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이 있다라는 거 그 지점을 먼저 파악을 한 후에 수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대답이 될 수 있겠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끊어읽기를 이거 꼭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영어를 좀 영어로 물으듯이 좀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뭐 일제시대처럼 끊어읽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게 좀 이제 고민이 될 텐데. 사실 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는 게 말은 굉장히 멋있어요. 영어를 당연히 언어니까 언어로 받아들여야죠. 체화를 해야죠. 근데 그 시점이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은 결국 영어를 외국어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 이민을 간 학생이면 또 모르겠어요. 거기 이민 가서 한 5년 살았다? 그러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이 영어를 외국어로 받아들일 땐 결국 문법적 지식과 구문적 지식이 혼합이 돼야 정확하게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으르듯이 받아들이는 게 말은 멋있지만 실제 실전에서 읽는 학생들에게는 그냥 허울 뿐인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어읽기가 안 된다는 건 결국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고 그 말 뜻은 그냥 대충 그냥 감으로 버무려서 대충 어휘 아는 거 몇 개 집어서 해석해버리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4번 찍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끊어읽기가 되냐 안 되냐가 정확도를 갖추고 있냐 갖추고 있지 않냐 대충 감으로 푸냐 아니냐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펜으로 끊어읽지만 종당엔 눈으로 끊어읽으면서 좌에서 우로 전진독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구문독해 수업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구문독해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학원 쪽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